안녕하세요. 유니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실무 제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특별세액 공제 나머지와 기타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험료와 의료비 세액 공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기본 공제 대상자, 직계, 존속은 제외해 나의 요건 없고요. 소속 요건이 있대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 대요. 쉽게 생각하시면 대학생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여러분 자녀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안 됐죠. 150명 공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보통 이제 충족이 됐겠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일단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 공제 대상 교육비와 공제 제외 교육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제 대상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료, 입학금 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가능하고. 자, 이제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출한 교육비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이제 공제 제외. 교육비죠. 공제 제외 교육비. 그래서 입사 전 교육비. 이것도 교육비도 근무 기간 중에 지출한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연수, 외국 대학에서 어학 연수 관련했다. 뭐 이런 것들 공제 안 되죠. 기숙사비, 학생회비 이런 것들도 공제 제외 교육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는 크게 국내 교육비와 국외 교육비로 볼수 있는데요. 이제 국외 교육비를 한번 보시면, 자,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와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해외에 근무하면서 자녀들이랑 교육비 지출이 발생했으면, 그건 국내에서 지출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은 본인 또는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문제는 국내 근무입니다. 본인은 국내에서 근무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해외에 있는 일명 뭐 기러기 아빠 또는 뭐 기러기 엄마라 할까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고등학교 이상이면 이제 고등학교를 유학을 갔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자비 유학 자격이 있거나 특례 유학자 이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그냥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비를 낸다. 그러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가지만 가능하다. 국내 근무하더라도 자비 유학 자격이 있거나 또는 특례 유학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겠죠. 국내 근무자의 경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적용받을 수 없음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금액을 한번 구해본다면, 자, 먼저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까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전액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해서는 대학교는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초중고 취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이제 교육기관 특이하게 이제 특수하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구하신 다음에 1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보시면 직계 존속도 포함되는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은 단 이제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또는 허가를 받은 이런 교육기관만 가능하다는 걸 일단 먼저 전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일반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나이는 요건을 불문합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와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를 한도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 기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는 이제 소득금액 대비로 30%를 적용해 주고요. 기본적으로. 지정 기부금은 이제 종교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적용률이 달라진다는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부금의 유형은 우리가 일일이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실무상 기부금 영수증을 꼭 확인하셔서 거기에 있는 코드에 따라서 법정인지 지정인지에 따라서 그 코드를 적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의 그 기준이 천만 원이다. 천만 원까지는 15%, 천만 원 초과한 금액 30%요. 하지만 나중에 정당 관련된 거는 이제 3천만 원 기준이 그대로 종전과 동일하게 3천만 원 기준으로 적용하고요. 그걸 제외한 일반 법정 지정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천만 원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월 공제도 개정된 사항이었죠.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부금은 2014년도 기부금과 2014년도 이후에 기부한 걸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 기부한 것에 대해서 2월 된 거는 특별 소득공제에서 기부금 2월분에, 즉 소득공제를 반영하셔야 되고요.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2월분은 이제 여기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반영해 주신다. 그리고 개정세법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행 규정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먼저, 그리고 그걸로 혜택 다 못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으면 2월 된 기부금, 그렇게 수순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2월분은 이제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2월 된 걸 먼저 적용받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지출한 게 맞기 때문에 개정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된 거 먼저 적용, 해당 연도 그 다음 순위를 적용받는 게 개정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때 이 부분은 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무조건 의료비 증명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지금 본 것처럼 기부금 혜택 받으시면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지급명서 제출해야 된다. 자, 이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연금 가입하세요. 소득세, 절세효과 얼마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한다면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700만원까지 한도예요. 한도 금액은 그 한도 700을 기준으로 이제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자, 요 케이스를 잘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다 700을 불입했다. 그럼 700만원 다 공제금액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연금저축에 200을 넣었고요. 퇴직연금에 500을 불입했대요. 자, 다 가능합니다. 700. 자, 세 번째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에 500을 불입했어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200을 불입했어요. 그럼 얼마 더? 또 700 돼야 되는데 제가 600만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저축은 400까지만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나중에 또 급여가 높아지면 그것도 또 줄어듭니다. 근데 일단 기본은 400만원 공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을 불입하더라도 400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200에 대해서 6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0과 300으로 하는 게 더 낫겠죠.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 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700을 불입했으면 400밖에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또 바뀔 수 있다. 급여가 높아지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한도 금액은. 자, 먼저 연금 저축과 관련해서는 자, 그 한도가 400이 기본인데 300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 300만 원. 그 두 번째 꽃표시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금액이 얼마? 1억 2천. 초과가 되면 300만 원 적용돼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 연금 저축이 300밖에 안 되지 400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총 급여가 1억 2천이 초과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떤 거 있었죠?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도 기본 300이었다가 뭐 떨어진 경우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가 높아지면 한도가 줄어든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 저축은 기본 400이지만 결국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300만 될 수 있다는 거. 전체 한도는 700입니다. 그리고 12% 적용하는데 세율은 15% 적용하시는데 또 12% 적용하는 거가 있어요. 또 급여 첫 번째 꽃표시 보시면 자,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 기준이고요.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 얘기는 5,500 초과의 경우에는 12%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물을 보시고 첫 번째는 왜 한도 금액이 줄어들었을까? 두 번째는 이 공제율이 12, 15%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기본 요건, 여기도 계정사항이 있으시니까 한번 계정사항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예요. 또는 세대주가 적용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세대원이 적용받았을 때는 반드시 세대주는 다른 주택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뀐 규정이죠.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만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동시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면 무조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가 됐으면, 초과됐을 때 원래 안 됐었지만 이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드시 전입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전입일자를 확인해서 전입일자 이후부터 지급한 월세액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일자라는 요건은 없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적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일자가 확인이 좀 되셔야 된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일은 이제 등본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금액은 그 월세액의 10% 또는 12% 적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에 따라서 5,500만 이하는 12%, 초과면 10%. 그리고 기본 한도는 750에 10%니까 75만 원이 세액공제율이 된다. 맥시멈, 미니멈이니까 75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산출세 자체를 기준으로 130만 이하면 55%, 130만 초과면 그 초과 금액의 30%인데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 급여에 따라서 최고의 50만에서 74만 원까지 이게 급여에 따라서 상이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봤을 때 공제 금액 한도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봤을 때는 그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기부한 근로자의 경우에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초과는 법정기금이어서 과거에는 이 법정기금이 다 소득공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 법정기부도 세액공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둘 다 결국은 세액공제가 된다. 하지만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만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본인만 된다.
자, 근로자가 돼 있죠. 이건 가족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관련된 것과 요 정치자금은 본인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특별세공제,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